정지면서도 흥이 넘치는 매력 만점 목소리의 주인공 트로트 가수 유진아. 음악과 함께한 세월이 긴데다 최근 공연도 잦아지면서 귀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다는데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음악을 더 크게 많이 듣다 보니까 약간 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진짜. 아직 난청을 걱정하기엔 이른 나이. 하지만 직업이 가수이다 보니 작은 변화에도 신경이 쓰인다고요. 가수는 목이 제일 중요하지만 듣는 게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가장 현명하게 관리를 하는 건지 제일 궁금하죠, 저는. 그녀의 귀 건강 과연 괜찮을까?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른쪽 귀부터 좀 볼게요. 편안하게 귀에 기대 보시고요. 먼저 카메라로 직접 구막의 상태를 보는 내시경 검사를 진행. 다음으로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민감하게 듣는지를 알아보는 수능 청력 검사를 실시하고요. 수도, 마포, 논, 밭. 마지막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듣고 얼마나 정확히 구분해내는가를 보는 어음 청력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정말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할까 봐 걱정은 되는데 뭐 그렇게 또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유진아 씨의 귀 건강 상태,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